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목회자 단체들이 3월 20일 광주광역시 시청에서 코로나 재난을 틈타 교회당 예배 중단만 강요하는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시청 행사에는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각 단체의 대표자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주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관내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돌발적인 발언, 그리고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종교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이 예배를 금지하고 장관과 지자체장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 등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광주 및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력하여 가정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여타의 집회를 취소하는 등 최소한 협력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지나친 인기몰이식 압력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로 보여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당 예배는 양심적 신앙행위임에도 이를 억압한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계속 교회당 예배를 억압하면 전국교회가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광주 지역 목회자들의 집단 성명은 그 파장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성명서는 예장 합동 소속 광주 서강교회 담임 목사이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인 고강성 목사가 초안을 만들어 직접 발표하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 목사의 성명서 발표 실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명서. 코로나 재난을 틈타 교회의 교회당 예배 중단만 강요하는 졸속 행정을 비판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영남 지역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 당국 및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 가정예배,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들은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 이는 각 교회들의 고유한 신앙적, 양심적 결정으로 이를 존중한다. 특히 교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건물의 방역, 열화상 카메라 또는 열측정기 설치, 손세정제 비치 등 어느 단체보다 세심하게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 횟수를 대폭 줄였으며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이나 노령자와 영유아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 집단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주범처럼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당을 폐쇄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은 주일 교회당 예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고 있고 일부 단체장은 종교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이는 교회의 집회를 집단 감염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여기고 폐쇄를 요구한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집단으로 모이는 관청은 왜 공직자들이 자발적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가? 중대형 쇼핑센터, 대형 언론사, 콜센터,
수많은 다중서비스 시설, 전철과 대중교통시설, 국회의 폐지, 학원과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탈리아처럼 지역 내 이동 제한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중단하므로 교회당 예배도 가정예배, 인터넷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수용할 수 있으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놔두면서 교회당 예배만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 교회적인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교회당 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은 오직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종교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교인들의 양심적 결정권에 속한 것이므로 일부 단체장들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없는 직간접적인 위협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이는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교회만 타깃으로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려는 누구에게 압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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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가는 국방의 의무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최근 국회가 종교집회 자제 결의안을 통과함으로 한국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해 누가 보러 생각하며 교회의 양심적 신앙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라! 보장하라! 셋째, 반사회적인 신천지 집단은 지금도 방역당국을 속이고 집단 감염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집단 거주지를 조속히 파악하여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통 기독교와 신천지 집단을 같은 종교단체 혹은 교회로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넷째, 정부는 초기 방역의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인정하되 적반하장으로 잠재적 감염 집단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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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2일 사회대책연대 공동대표 맹연원 목사 나학수 목사 광주광역시 장로교 고회협의회 대표장 전원호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지역 노회장연합회 김병옥 노갑춘 대병렬 백영태 은은아 이월수 이장현 이재용 차정진 목사 개혁주의 목회자협의회 회장 문영주 목사 광주지역 장로연합회 회장 김용범 장로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